오늘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셰프 트리플스타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흑백 요리사가 엄청난 인기로 끝나고 출연했던 셰프들의 인기도 높아진 상황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인기 뒤에는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식대가 이영숙의 비투 논란이 터졌는데요. 14년 전 1억 원을 빌렸지만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 식대가는 이미 채무에 대해 다 갚았다고 말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0일 이번에는 트리플스타의 사생활 논란이 터졌습니다. 본명 강승원,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로 큰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최근 그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리플스타의 전처 A씨는 그가 미슐랭 레스토랑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샤넬백을 선물하며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리플스타는 무급 인턴으로 시작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전 연인 B씨와도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연애, 결별 등을 반복하며 연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제 당시에 여자 문제가 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됐다면서 트리플스타가 A씨에게 보낸 반성문과 사과문 일부 내용이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인 내용은 반성문 중 옷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혼자 앉아있는데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본 것, 내 욕망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갖게 요구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은 일방적인 통보였고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면 트리플스타는 A씨와 2022년 5월에 결혼했고 이후 3개월 뒤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트리플스타가 자신과 교제 중이던 시기에 다른 여자와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트리플스타에게 일방적으로 잠수이별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어 트리플스타가 자신에게 X과 X를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카톡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리플스타는 이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리플스타의 사생활 논란은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